저 오늘은 전하께서 휴가 중이신 관계로 다른 분을 좀 모셔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. 모처럼 나와주셨네요. 안전 대표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아, 예, 예. 그래서 도전합니다. 당권이요? 어. 그죠? 그럼 뭐 제가 직권에 도전하겠습니까? 이야. 당권입니다. 아, 대단하십니다. 이야. 감사합니다. 오, 이거 진짜로 코미디를 아시는 것 같아요. 알죠. 제가 또 좋아하고 항상 더 큰 웃음을 드리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. 오, 그러게 연구하셨네. 네, 오랜 자숙의 시간 동안. 오랜 자숙은 아니지 않나요? 오래지요. 19일이나 자숙했는데. 아, 19일. 그게 오래구나. 이미 말씀드렸습니다. 당분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. 당분간이란 게 이제 19일. 예,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들 때가 됐죠. 내려놨던 것을 너무 근데 내려놓으면. 근데 같은 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지 않나요? 찬성의 목소리가 더 크다고 보고받았습니다. 심지어 같은 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데 그 당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? 이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? 저기요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이니,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마. 그렇게 못하게 할 사람이 누굽니까? 저기, 이번 건 당권이에요. 아, 그렇지. 그, 지난번 건 패하셨고, 그래서 이제 같은 당 내부에서도 패배의 책임자가 재충전도 없이, 이게 너무 바로 이렇게. 아,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. 더군다나 조작 사건. 정말 실망입니다. 저희가 실망이죠, 국민들이. 사과는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?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시나요? 예. 아. 아닙니까? 수사야 뭐 마무리가 됐다곤 하지만 이게 도덕적인 책임에선 자유롭지 못하신 거 아닌가요? 그렇다면 저는 우리 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. 저 문 후보님이 아닙니다. 전신여입니다 저는. 아, 예. 그럼 전신여님은 신여 몇 년 차입니까? 저 이 코너에서 신여한 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아, 6년이면 저랑 비슷하시죠? 제가 전신여님을 봤을 때 전신여님의 문제는 그겁니다. 뭐예요? 임금님병. 임금님 뭐라는 거예요? 제가요? 임금님병에 걸려서 무수리가 무리수를 두고 계시지 않나. 저 안 그래요. 얼굴 보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뭐? 환자 같습니다.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할 때가 아니라 제 얘기할 때가 아니라. 저에 대한 지금... 얘기는 그럼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. 혹시 죄송한 예상이긴 한데 당권 도전했다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상해보셨어요? 그때는 이거 완전히. 지금은 그것보다도 당이 위기 상황입니다. 위기의 당을 구해내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. 근데 능력의 문제도 좀 그렇지 않나요? 그 제보 조작을 그 정도로 몰랐다면 너무 무능력하지 않나요?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. 정말 실망입니다. 아니 그렇잖아요. 지도부 전체가 법적인 책임은 피한 대신에 완벽하게 무능력했다고 인정받은 것 같은데. 수사는 마무리됐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. 마무리돼서 사과하자마자 선거 추진 단장했던 분은 어? 조작 사건의 그 특혜 의혹이 여전하다고 한 번 또 입을 터시던데. 뭐라고요? 아, 그 특혜 의혹이 여전하다고 한 번 또 입을 또 터셨다고요. 아, 터시던데라고 하려고 하셨구나. 우리 영주 씨 잘 털죠. 고생이 참 많습니다. 가해자가 피해자 괴롭히는 쪽으로는 특화된 것 같아요. 당 지도부가. 못낀 놈이 뭐 성낸다. 그런 모습 저희 당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 그리고 조작을 했던 사람들이 10년을 따랐던 제자에다가 첫 번째로 인재 영입을 했던 분들이잖아요.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?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선 긋기만 할 게 아니라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선 그었습니다. 긋고 자르고 끝. 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? 네, 저요. 있습니다. 없으신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. 엄마? 개그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.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야, 누굽니까? 진짜 아! 코미디를 진짜 사랑하시나 봐. 와, 목 안 아파요? 목 안 아파요? 얘기하세요. 하나도 안 아파. 하나도 안 아파요. 실망입니다. 정말. 용모를 단정히 하고 저는 노래 소개를 하겠습니다. 양용모 씨입니다. 아서라 마서라. 안 마셔. 뭘 넣는 거야.